유럽 대도시에선 토요일 오전에 대부분 벼룩시장이 선다. 프랑크푸르트에는 마인강 남쪽에 매주 토요일 오전 반짝시장이 서는데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었다. 독일에는 터키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데 카펫을 비롯한 많은 터키 제품들을 볼 수 있었다. 무명 화가의 그림에서부터 마이센 도자기, 중고 광학기계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 쓰다 남은 물건들을 팔고 있는데 이곳에서 많은 독일인들의 검소한 생활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.